안녕하세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왜 루카스 필름 ILM이 디넥, 웨타, MPC 같은 그런 세계적으로 쟁쟁한 VFX 하우스들의 큰 형님뻘인지 ILM의 역사와 업적을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ILM의 혁신은 과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잠잠해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했었죠. 오늘은 ILM의 2000년대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 에피소드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위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계속 이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행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2000년대 이전에는 그럼 ILM이 어떻게 그렇게 혁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지 ILM의 근본적인 DNA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한 혁신이 가능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조지 루카스라는 리더가 똘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로 포장하자면 도전의식과 그 도전의식을 굽히지 않는 그런 추진력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조지 루카스는 원래 고등학교 때 꿈이 자동차 레이서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레이서가 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 중고차에 필요 없는 부품들을 다 떼내고 자동차 시트도 다 레이스 시트로 바꾸고 실제로 레이서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서킷 레이스장에 가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등 정말 진지하게 레이서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레이서로서의 꿈을 꾸는 사람이 딱 조지 루카스 한 명만은 아니었죠. 고등학교 졸업식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그 둘이 욱하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마을 도로에서 레이스를 펼치게 됐었는데 그 레이스가 지역신문에 대문짝하게 일면으로 날 만큼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고로 조지 루카스는 일주일 이상 못 깨어났었고 두 달 이상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지 루카스는 정말 레이스라는 거를 잘못하면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레이서로서의 꿈은 접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정말 열정을 다 가지고 꿈꿔왔던 그 레이스에 대한 열망이 한순간에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진 않았겠죠. 그래서 레이스 경기장에 가가지고 그걸 촬영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이 USC 시네마 스쿨로 입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조지 루카스 작품에 자동차 레이싱 장면도 많고 스타워즈의 그런 비행선 레이싱 장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레이서라는 그 직업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레이서가 너무 위험한 직업이다라고 말했지만 조지 루카스는 절대 듣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가 아 이건 내가 마음을 좀 고쳐 먹어가지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할 때까지 굽히지 않는 그 고집이 그때부터 나왔고 그 고집은 조지 루카스가 영화판에 들어가서도 쭉 이어졌습니다. 조지 루카스가 이제 USC를 다니는 동안에 대형 스튜디오에서 인턴십을 몇 개월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경험한 것이 이제 너무 수직적인 그런 상하관계 그리고 딱 짜여진 그런 파이프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은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헐리우드 시스템에 들어온다기보다는 조금 더 인디펜던트한 필름을 이어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뭐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없는데 그 인디펜던트 하게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그런 계약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몇 편 만들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서 아메리칸 그래비티라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드디어 이때 만들어낸 그 돈으로 다음 한 편을 인디펜던트 즉 독립적인 상황에서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일단 스타워즈를 만드는 스튜디오도 LA로부터 600km나 떨어져 있는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스튜디오는 본인만 쓴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인디 필름을 만들고 있는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다 모아가지고 무료로 장소 제공도 해줍니다. 정말 약간 헐리우드라는 거대한 제국군에 맞서는 저항군 같은 그런 포지션을 취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미국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이 가입돼 있는 영화 길드에도 본인은 소속되지 않았었고 영화 길드에서 제시하는 그런 영화 제작 방식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말 큰 문제가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스타워즈 이전의 모든 작품들에는 영화 앞부분에 배우나 감독의 크레딧이 올라갔었는데 조지 루카스는 그 크레딧 있는 자리에다가 영화 배경이 들어간 정말 유명한 그 스크롤 있죠? 그 스크롤을 넣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영화관에서 이 영화는 감독 길드에서 제시한 그런 포맷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영할 수 없다라고 보이콧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극장에서 걸지 못할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그의 행보부터 스타워즈를 만들던 그의 행보까지 쭉 알아보면은 항상 어느 정도의 도전의식이 있었고 그거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집 때문에 ILM이 역사상 처음이라는 그 수많은 타이틀들을 따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ILM의 두 번째 혁신 원동력은 바로 돈입니다. VFX 회사는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영화사로부터 수주를 받고 그 수주 받은 프로젝트별로 돈을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나중에 개봉해서 엄청나게 대박이 났다라고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추가로 받거나 하지 않죠. 딱 정해진 돈만 받고 거기서 인건비와 뭐 진행비 다 빼고 나면은 정말 요만큼의 마진만 남는 그걸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VFX 회사가 운영됩니다. 하지만 루카스 필름 ILM은 조금 달랐죠. 사실 그 당시는 영화 IP를 이용한 그런 머천다이징 시장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배급사들이 굳이 그 머천다이징 권리를 별로 뭐 그렇게 딱히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카스 형님이 그걸 운 좋게 잘 지켜낼 수 있었죠. 근데 그 지켜낸 머천다이징에 대한 IP가 롯도였습니다. 스타워즈를 기점으로 영화 IP를 이용한 머천다이징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대부분의 수익을 루카스 필름이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영화를 베이스로 한 그런 머천다이징 시장에서 심지어 마블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스타워즈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인가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타워즈 IP 하나만으로 루카스 필름이 벌어들인 돈이 뭐 36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때 생긴 수익을 바탕으로 하이 퀄리티 영화 시스템의 그 대명사인 THX를 만들었고 헐리우드 대부분의 하이 퀄리티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사운드를 여기서 한다는 스카이워커 사운드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게임을 만들던 루카스 알츠,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루카스 애니메이션 등 4세를 확장할 수 있었고 다른 VFX 회사들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규모인 수십 명 규모의 R&D팀을 구축해서 운영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 R&D팀의 유무가 다른 스튜디오와의 큰 차별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안타까운 부분인데 2012년에 디즈니의 합병이 되면서 디즈니 산하에는 픽사의 R&D팀도 있고 디즈니의 R&D팀도 있기 때문에 루카스 필름의 R&D팀이 상당수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이후에 ILM의 혁신은 ILM X랩과 디즈니 플러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ILM X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홈페이지에 의하면 VR, AR, XR 이 세 가지를 주로 다루는 이머시브 컨텐츠를 위주로 하는 그런 스튜디오다 라고 설명이 되었는데 뭔지 사실 좀 그렇게 감이 잘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루카스 필름 ILM X랩에서 일하고 있는 이미림 엔지니어를 찾아가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는 그런 큰 그 공원 단지 안에 위치한 그런 건물이고 여기로 이사 온 지는 사실 2005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그 전에는 샌루이스라는 데하고 산라파엘이라는 베이에리아의 다른 지역에 위치했었는데 저는 ILM X랩에서 일하고 있는 이미림이고요. 직책은 주니어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롤도 하고 있고 아티스트적인 롤도 하고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 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툴이나 파이프라인을 디벨롭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죠. 그런 걸 하고 아티스트적인 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룩데빈, 뭐 저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VFX 크리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컨텐츠를 크리에이트를 하기는 하는데 영화 쪽은 아니고요. 버추얼 리얼리티,
Augmented Reality 그리고 Mixed Reality. 저가 하는 거는 지금 VR인데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VR. 아, 그거는 믹스드 리얼리티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터치하는 예, 왜냐 예, 믹스드 리얼리티인 것 같아요 그쪽은. 백그라운드가 CS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시카고에서. 근데 이제 언더그레듀에이트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고 있을 당시에 제가 리서치랩에 교수님이랑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한 1년 정도? 거기서 했던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VR 쪽이랑 되게 비슷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졸업하고 계속 하고 싶었었고 관심이 많았는데 갈 길을 찾지를 못했고 교수님께서 그때 하시던 말씀이 너는 아무래도 비주얼 이펙트로 가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돈을 좀 세이브를 했죠. 그러고 아, 그래서 이제 석사를 가려고? 네 그러고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온 거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교를 너무너무 오고 싶었었어요. 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왜냐면은 이쪽으로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딱 확고하게 뭐였냐면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고 싶었는데 보통 대학원 CS 하는 대학원들 커리큘럼을 보면 아트 쪽은 별로 컨센트레이션이 안 돼 있고 대부분 하는 게 이제 코딩 백그라운드를 더 강요하는 그거를 해서 이제 아티스트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쪽 커리큘럼이 많았고 진짜 미국에 있는 거의 많은 대학 학교의 커리큘럼을 제가 다 봤거든요. 일하면서 회사 일하면서도 계속 스케드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학교도 이제 찾아보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곳은 스케드가 확고했어요. 저는 원래 완전히 VR 쪽으로 올 생각은 안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갈 때는 영화 쪽을 관심을 많이 두고 갔었죠. 그랬기 때문에 비주얼 이펙트를 선택을 한 거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도 거의 영화 쪽 파이프라인 뭐 영화 쪽 쉐이딩 스크립트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쪽으로 갈 줄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갔었을 때 당시에 이제 제가 배우고 싶었던 교수님이 한 두 분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서 정말 배우고 싶었거든요. 데브라 파울러라고 후디니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마콤 캐슨이라고 이제 쉐이딩 스크립트를 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럴 모델링, 뭐 메일 스크립트, 마야에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저한테는 큰 롤 모델이었죠. 여기 인턴십 프로그램 이름은 테크니컬 아트 인턴십인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저 말고 한 친구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테크니컬 아트 컨센트레이트로 들어온 경우였고 그 친구는 이 프로그램 밑으로 오긴 했지만 그 다른 친구는 인바이러먼트 아트 포커스로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학생은 학교를 이미 졸업한 상태에서 인턴십으로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이제 주니어 인바이러먼트 아티스트로 여기 들어오게 됐고 저는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아티스틱적인 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 다를 50대 50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회사를 찾고 있었는데 TD 쪽은 딱 컨센트레이션이 분명하잖아요. 만약에 예. 쉐이딩이면 쉐이딩 네.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코딩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티스틱적인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 다를 하이브리드 롤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보니까 인턴십 잡 디스크립션을 보니까는 내용이 코딩을 하는 사람도 원해. 하지만 아티스틱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어야 되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여기로 가야겠다 해서 지원을 한 거죠.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봤을 때는 스타워즈 컨텐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즈니 관련 컨텐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거를 하겠지만 뭘 할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저희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ILM X-Lab이 ILM 밑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컨텐츠 크리에이션은 약간 게임 쪽에서 백그라운드로 오신 분이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반은 ILM, 그러니까 영화 쪽 일을 하시다고 오신 분이 반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할 때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는 뷰가 다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를 봤을 때 게임 쪽에서 온 사람들의 포인트 오브 뷰와 그 다음 영화 쪽에서 오신 분들의 포인트 오브 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개 다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해결을 했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되게 크리에이티브해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니어 롤러스 다 듣고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어떤 하나의 문제점을 게임과 영상 쪽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거기서 타협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당장은 엑스랩이 뭐 돈을 만드는 그런 그룹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하이브리드 그룹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ILM의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할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은 또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플랫폼을 넷플릭스에 대항하면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오리지널 IP로는 가장 성공한 IP인 맨달로디안을 제작하는 그 제작 과정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는데 그 제작 과정이 기존과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났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극장용 컨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들 그리고 스타워즈와 같은 그런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스튜디오들은 굉장히 큰 실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스타워즈는 기본적으로 2천억 원이 넘어가는 한 편입니다. 한 편에 2천억 원 제작비가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하나가 잘못되면은 스튜디오도 엄청 휘청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의 그런 잡 스테빌리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픽사 같은 경우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실험할 때는 보통 그런 극장용보다는 좀 작은 단편에서 많이 실험을 하고 넷플릭스 같은 데도 극장용 컨텐츠보다는 훨씬 적은 제작비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실험적인 뭐 블랙미러나 아니면 러브 데스 앤 로봇 같은 그런 실험적인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디즈니 플러스는 픽사, 디즈니, 마블, 그 다음 루카스 필름에게 좋은 실험의 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맨달로디언 제작 과정에서 그런 실험의 장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죠. ILM은 언리얼 게임 개발사인 에픽과 손을 잡고 정말 180도를 둘러싸는 거대한 정말 거대한 크기의 LED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LED에 나오는 배경은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돼서 나오는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 자체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였고 그 이미지 자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 나오는 빛으로 조명의 역할도 할 수 있었고 이미지의 퀄러티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나서 따로 배경을 합성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 실시간으로 렌더링 된 배경을 파이널 이미지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 움직임이나 렌즈를 바꾸거나 이러면은 실시간으로 그 광학적으로 변하는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는 배경에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렌즈를 바꾸거나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그에 맞게 LED 안에 있는 배경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발전한 실시간 렌더링 기술과 스타워즈라는 정말 핵심 주축의 IP에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ILM의 여전히 약간 혁신적인 결심들이 묻어나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디즈니 플러스라는 새로운 놀이터이죠. 전 세계의 VFX 퀄리티 자체는 정말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지만 이처럼 꾸준히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 스튜디오들은 정말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튜디오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 안녕.